자신감이 떨어질 때, 자존감이 낮아질 때 다 너무 착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! 화이팅! 그럼 끝이에요, 그게요. 단기전에는 그런 게 필요하죠. 근데 장기전은 그게 해결이 안 돼요. 여러분 인생은 화이팅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요. 무조건 자신감을 가져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, 사실. 그러면 자신감은 첫 번째, 실력과 경험에서 나와요. 실력은 둘째치고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. 최근에 내 주변 사람 10개의 실수를 떠올려 보세요. 되게 어렵죠, 그렇죠? 뛰어올리려고 그러니까. 그러면서 내가 실수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지 않을까? 내가 되게 우스꽝스러운 멘트를 티셔츠에 넣고 들어간 거예요. 나는 바보 이런 걸 써서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. 저 사람 앞에 티셔츠 뭐가 써 있었나요? 물어봐요. 여러분 입장에서 100% 다 알 것 같잖아요. 생각보다 거의 인지를 못해요, 그거에 대해서. 왜? 그 사람도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우린 다 고민 덩어리이기 때문에 다 남 신경 쓸 겨를이 없어. 우린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, 여러분, 우리는요. 여러분, 그 인간은 인지적 이 한계가 되게 심해요. 여러분이 자존감이 떨어질 때랑 자신감이 없어질 때는 대부분 어떤 상황이냐면은 타인의 시선을 고려하는 상황이에요. 내가 이거 틀렸는데 어떡하지? 계속 그러는 거예요. 아씨, 쪽팔린데 막 그러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별거 없다는 거예요, 여러분. 아무도 여러분 인생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. 왜냐면 우리의 선택에는 인지적 오염이 완전 범벅이 돼 있어요. 자기 거 자기 인생 생각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. 그 다음에 실력. 경험이 여러분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. 경험이 누적이 되고 경험이 피드백이 갖춰지면서 다듬어지고 완성되면서 실력이 되는데 제가 옛날에 그 가르치던 학생 중에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었던 친구가 있어요. 어울리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못 하잖아요. 이 친구가 반에서 키는 또 제일 커요. 축구도 해야 되고 야구도 해야 되는데 되게 답답한 거예요. 못 하니까 친구들이 안 껴주니까. 내가 걔를 어떻게 자신감을 키워줬냐면은 걔가 키가 커요. 그래서 내 헤딩을 잘하면 좋겠다. 그래서 내가 공을 이렇게 던져줬어요. 축구 못하는 사람 일단 눈부터 감아요. 이런단 말이에요, 그렇죠? 걔는 무서우니까 이래요, 이래. 영수 잘 봐. 선생님이 보여줄게. 잘 봐. 그래서 하늘에다가 이렇게 공을 던져요. 근데 내가 이렇게 코에다가 맞아봤어, 이렇게. 선생님 죽었어, 안 죽었어, 그래요. 안 죽었잖아요, 그렇죠? 너도 한 대 맞아, 그러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맞아도 생각보다 안 아프다는 걸 아는 거예요. 조금씩 하는 거야. 눈 뜨고 있어. 이렇게 눈 똑바로 뜨고 있어. 제가 그래요. 그래서 제가 요 앞에서 푹 던졌어요. 무서워? 안 무서워? 안 무서운 거예요. 조금씩 늘려가요. 그럼 어때요? 눈 똑바로 또 헤딩을 하는 거예요. 작은 성취랑 이게 합리적인 연습을 통해서.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, 여러분. 두 가지가 필요해요. 자신감과 자존감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. 하나는 뭐예요? 이성적 몽상가가 되거나 작은 성취를 하거나예요. 그거는 상황마다 달라요.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나. 어떤 때는 큰 꿈으로 내 자신감을 키워나가야 될 때가 있는 거고 어떤 때는 작은 성취로 내 자신감을 키워나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.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? 작은 성취가 맞아. 아니야, 임마 큰 꿈을 꿔야지. 이렇게 종교를 내려고 그런다. 종교를 욕구 때문에. 여러분도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없어 왜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, 그거에 대해서. 화이팅! 한다고 이렇게 자신감 오는 거 아니거든요, 사실요. 남들이 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? 날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? 날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? 안 그런다니까요? 내 인생의 큰 꿈은 무엇인지도 생각해보고 내가 여기서 어떤 작은 성취를 할 건가? 그걸 해야 돼, 구체적으로요. 그러면은 이런 걸 한다고 너무 힘든 거를 다 이겨낼 수 있진 않아요, 솔직히. 근데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걸 이겨낼 거예요. 뭔 말인지 아셨죠?